아, 미쳤죠 이거. 와,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드디어 갑니다. 눈이 앞이 선명해진데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편지도 있어요? 아, 편지 없어. 야, 말해, 그걸 말해. 누구지? 어. 해줄 겁니다. 존나 유명한 샤넬 향수. 너 냄새 한다고 뿌리고 다니니? 응. 너 냄새 나서 뿌리고 다니라고. 대박이지? 나 샤넬 향수 없어. 응. 좋아. 나 없어, 진짜. 좋아. 없어. 고민하다 그냥 신상으로 샀어. 원래 나도 사줘. 이렇게 나오는. 우와, 뭐 색깔 왜 이렇게 예뻐? 뿌려봐도 돼요? 아, 그럼요. 근데 밥 먹는데 이거 뿌리면 좀 부심이 있잖아. 나도 한번 뿌려봐도 되니? 안 돼. 맛에 한번 볼게. 되니? 어, 상쾌한 향인가? 상쾌한 향? 약간 더 좋다, 달달하다. 아, 목이 온다. 아유. 뭔가 너무 달달해서. 과일 향 같지. 살짝 우디. 상큼해, 되게. 아, 감사해요, 언니. 세상에. 뭔가 생각하지 못한, 여자친구 못한 선물 받을 때 기분 제일 좋은 거 알죠? 아, 근데 생일 지나고 주는 선물 참. 그게 제일 맛돌이요. 아유. 왜냐면 기대를 절대 할 수가 없거든. 아, 원래 더 전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현재 시각. 3시 41분. 나는 편의점을 돌고 있다. 뭔가 비장하다. 9월달 편의점 찍으면서 느꼈다. 맛있는 게 너무 많다. 한 번에 찍기가 힘들다. 두 번 나누었다 해서 왓도다. 대파열 라면! 대파열 라면! 면! 똘똘거린! 굿, 굿! 자, 다음! 새벽에 편의점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유로워요. 차가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거의 무조건 새벽 1, 2시 이후에 도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일 좀 한다고. 저에게 새벽은 뭐 거의 아침과 같은 존재란이네요.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진짜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편의점 하는 게 즐거워. 시궁이가 없을 땐 이 망원도 한 바퀴 도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궁이가 생기고 나서 아주 편해졌어요. 편의점 도는 방법. 무조건 여기부터 갑니다. 식품 코너. 그리고 봐요. 사실 저는 거의 이걸 오! 돈 쏘겠지. 저번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패스해요. 새로 나왔더라도. 이게 쌈싸만 간장 불고기는 좀 신박하네. 하지만 모르겠어. 신중한 분. 근데 이건 한번 사봐야겠다. 유자. 유자 레몬. 그리고 GS는 좋은 게 새로운 것들은 뉴라고 붙어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좋아요. 보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한 편이거든요. 이거 한번 사보려고요. 파닭 맛. 와.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없나봐. 좋네. 야무지게 잘 샀습니다. 내일 낮에 리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잔다 이제. 아니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무거워. 와 잠깐만. 와, 엄청 큰 생일 선물을 받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왜 뉴데이크 찍었잖아요, 여러분. 그 뉴데이크에서
이제 새로 이번에 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잘 봤다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단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받고 진짜 놀랬거든요. 여러분도 놀랄걸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셨지? 아니 장난 아니야. 우와 너무 하찮은데 칼. 와 이거 엄청 깊어요 여러분. 이만큼인가 봐. 어렵다 이거 나 혼자 다 못 먹어. 우와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먹을 게 아니구나. 우와 이 무거운 이유를 알겠는 게요 지금 보시면 이 아래까지 다 빵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빵이야. 일단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다. 제가 먹은 누데이크들은 뭐랄까 되게 특별하고 특이한 느낌이었잖아요. 항상 리뷰할 때도 그렇고.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나름 평범한 맛이야. 그냥 그 평범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겉에가 되게 짭짤하면서 달콤한데 달콤함이 좀 더 강하고 안에 이 크루아상 버터가 엄청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와 되게 바삭하다. 와 근데 걱정되네. 맛있긴 진짜 맛있어. 근데 나 이거 다 못 먹어. 이거를 좀 소분해서 나눠드릴 필요가 있는데 만나는 친구들한테 좀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줘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제가 잘 나눠 먹도록 할게요. 네. 아 별일 아닌데. 아유 뭐 그쵸 별일 아니죠. 해보세요. 아니 목요일날 이제 일이 생겨버린 스케줄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저녁 스케줄이. 원래 저녁 스케줄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아시세요? 진짜 그, 일찍 끝나 너 그 시메뉴저 일찍 끝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일찍 끝내 나 그쵸 진짜 일찍 끝내드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 4시에 끝내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제 갑자기 왜 갑자기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어. 시사회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영화가 몇 시에 영화 된다고? 시사 9시 정도? 에? 9시 정도? 무슨 시사회가 그렇게 늦어? 그럴 리가 없어. 보통 타임이 1시간 반 정도. 에? 누가요? 언니가요? 아니 그 시사회 자체가 무슨 거기 뭐 주인공이에요? 아니 근데 보통 타임 1시간 반 동안 그런 거지? 주인공이 강동원 씨예요. 강동원 씨 오지 않을까요? 오시겠지. 수치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수치스럽다고요 제가? 언니가요? 아니면 제가요? 수치스러울 게 있어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잘 부탁해요. 수치스러울 게? 그건 수치스러운 걸 아이님도 느끼나요 혹시? 같이 다니는 아이님은 촬영해야죠. 매니저 아니에요? 제 매니저 아니에요? 52 53 54 55 56 57 58, 59. 제발. 560번! 아, 제발. 탐나요, 제발. 부탁이에요. 됐으면 좋겠어요. 저 보고 싶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나 방탄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저, 제발. 아, 저. 10, 9, 7, 3.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드디어 갑니다.
아, 자리 나쁘지 않아. 난 좋아. 나는 이 정도 너무 만족해. 나 진짜 너무 만족해. 나 된 것만으로 그냥 만족해. 와, 진짜 나 너무 행복하다. 아, 어떡해. 두 개. 파스타 두 개씩. 라자냐 두 개 시켜가지고. 샐러드 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라자냐 뭐 시키실 거예요? 지금 파스타 뭐 시키세요? 두 개. 완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쵸? 네. 어떻게? 지금까지 채널을 게임 쪽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수학수지나 이런 애들 약간 쇼츠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컨택하긴 하셔가지고. 레몬밥이랑 시그니처 라구 소스, 이거 라자냐 소스도 부탁드린 거고요. 네. 레몬밥이랑 피클은 부족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레몬밥이요? 레몬밥이요? 잘된 거네. 좀 안에서는 만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쵸? 어쨌든 회사가 되게 회사니까 만날 수 있어요. 비슷한 유관 부서여서. 맞아. 어쨌든 그런 디렉터들 유관도 같이 일할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 염색하고 아주 맛있는 꽃게를 먹고 새벽 2시 37분 돼서 거의 3시가 다 됐는데요. 막 이제 막 들어와서 조금 쉬고 선물 뜯어보기를 지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셔서 특히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런 기프티콘, 치킨 뭐 이런 거 보내준 나의 이 배를 채워주게 해주는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섭씨! 최겨울, 우리 윈터 추오이! 우리 겨울 오빠가 감사하게도 보내줬어요. 여기에 빵 같은 거 담아 먹으면 너무 좋겠는걸? 고마워요, 겨울씨! 디올스! 오? 오? 이거 되게 많이 봤다, 어디서? 아! 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핸드크림이에요. 어? 이름도 써있네? 뭐야? 이거 그때 부산에서 햇님 언니가 저랑 선영이들 선물해준 그 핸드크림인데 이거 차에다 놓고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다른 건가 향이? 향 다르네. 도윤이 와이프 화경이가 선물해줬네. 화경아 고맙다. 우와 뭐야 이거 제니쿠키네? 이재희 언니, 저랑 아주 인연이 오래된 언니인데요. 언니가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 언니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 알죠? 커피랑 먹으면 딱. 옷이에요, 옷. 이거는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산 옷인데 여기 있었네? 완전 까먹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 엄청 추운 거 알아요? 지금도 밖에 비 오는데 오늘 날씨가 진짜 춥더라.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 옷 장만했지.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이런 데가 살짝 이렇게 비쳐서 살이 좀 비치는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저 이런 디자인들 좋아하잖아요, 독특한 거. 그래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나 이거 기억나. 나 진짜 감동받은 일 이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팬분들이 쿠폰코드로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폰코드로 막 치킨이랑 막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언니 축하드린다고 케이크나 이런 거를 막 보내주신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선물이에요. 아 성함이... 아 이분 성함이 없어. 근데 그냥 아이디로 마지막 자릿수가 98이신 분. 외향인으로서 진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용기 내서 보내드렸다. 정말 내 찐팬이라는 게 난 진짜 알아. 내가 호수를 21호 이런 걸 안 쓰잖아요. 딱 진짜 알맞은 17호. 제가 13, 17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와! 여기도 신이 써있는 거?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케이스에 신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쓰면서 친구 생각 많이 할게요. 그리고 요거 외에 우리 친구들 저한테 생일이라고 쿠폰 보내주신 우리 많은 신이언제들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 고마워요. 꼭 선물이 아닌 우리 글로도 이렇게 축하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뭐야? 나 이건 또
하면서 티파니 저 티파니 처음 내 인생 처음이야. 지수야, 지수가 저한테 액세서리 선물해줬어요. 어머 자꾸 소중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끼냐 아까워서. 진짜로 나 이거 아니 달까봐 못 끼겠어.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 해보질 않았어가지고. 야, 손목이 빛나는 것 같다. 야, 고마워. 어떡해. 야, 너무 이쁘다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봐봐. 이거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제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준 요리 오빠가 선물해준 티. 이거 오빠가 생일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오빠가 되게 이런저런 제 고민 상담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마음에 이렇게 진정하라면서 이렇게 힐링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빠 보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다음 우와 뭐야? 이렇게 있네? 테트리스 마냐? 아, M.I. 오, 뭐야? 되게 신기하게 돼 있다. 이거 왜 이렇게? 앰플 패드. 오, 다 이렇게 팩트인가 봐. 색깔마다 좀 그 용도가 다른가 보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신발이에요, 여러분. 쌍목이. 우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근데? 성무이가 제 생일이 되면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누나 선물 뭐 가지고 싶냐고. 근데 내가 아니 뭐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라 해도 선물을 꼭 해주거든.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저것 선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딸기야 딱 맞았다. 야 이거 너무 좋다. 뚱뚱뚱뚱띵당당. 사이즈 잘 제대로구연. 고마워 상호가. 잘 신을게. 아 그리고 저기 보는 저 빨간색 있죠? 저거 슈프림 상이거든요? 저거거든요? 저것도 선물 받았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바야흐로 제 담당자, 영원한 담당자 준성님! 뭐야 이거 진짜 귀엽다. 아 개 귀여운데? 아 진짜 카메라인가 봐요. 헐랭 준성님 센스 질이구연. 안 보이지? 너무 안에 너무 예쁜데? 우와! 아니 너무 신기해! 뭐 다마고치 같아! 와 개 신기하다 진심.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없어 보이잖아요? 안에 기능 장난 아니에요. 어머! 셀카 기능 있어. 와 진짜 지린다. 와 야 와 우와 준성님 너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양띵 언니. 6월은 새로 신제품 그 출시가 됐어요. 처음에는 샘플로다가 어떠냐고 계속 이제 이것저것 보내주시면서 그 너 썼을 때 후기 말해달라고 언니가 이런 거 테스트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대로 완성본이 나와서 알로에 마스크팩 이거랑 그리고 언니가 이번에 미스트를 냈는데 저 이 미스트가 완전 제 마음에 들어하는 템이에요. 제가 요즘 수부지여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못 맞춰서 그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가. 근데 얘 미스트가 되게 조금 이렇게 유분을 되게 많이 담고 있어서 건조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최고인데 블랙헤드 직방. 근데 그거에서 완전 메리트 느껴서.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단순 선물을 받은 거에 내가 그냥 내 만족한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슈렉팩인가 아세요? 그때 썼던 그 슈렉팩인가 그거랑은 다르고 진짜 블랙헤드 그런 피지 제거의 완벽. 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일단 온 택배들은 다 떠봤습니다. 올해 생일 저의 9월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담고 싶네.
커피를 왜 싫은 왜 그 한강 오 이거 화면으로 보는 한강도 되게 예쁘다. 시티뷰 여기가 거의 그냥 로얄석. 완전 로얄석. 어디 하나 안 부럽쥬? 만나게 드십쇼잉. 너겟 한번 먹어봐. 어때? 너겟 이걸로 사 먹어. 여기 이걸로 막 고릴라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엄청 비싸게 판다며? 소영이가 알려줬어. 근데 우리가 선영이 말 안 믿었거든. 뭔 소리냐. 근데 선영이 찾아서 보여준 거야. 너겟 중에 막 대한민국도 있고 막 무슨 모양, 용가리 모양 막 이런 거 랜덤으로 나온 거지. 머시름 먹긴 했어? 괜찮아. 어때? 너 생각한 맛이야? 완전 달라. 아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서 너무 맑게 잘 보인다. 아, 감튀에 케첩을 찍어서 버거에 넣어서 먹어봐요. 자리가 있을까 모르겠다. 무하게. 뭐라고? 무하게. 출근뺑이. 오 따뜻. 오 따뜻하게 데워주셨네. 누나가 즐기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요즘 소금빵에 돈가스 마냥 빠졌잖니. 왜 뒷북이야? 그니까 완전 제대로 뒷북이야 나. 우와 엄청 반질반질해. 좀 오일리해. 많이. 아 근데 이 오일리가 버터 느낌이 아니라 기름 느낌이네. 이건 왜 안 먹어? 이거 아까. 아, 우와. 반갈, 반갈. 도로링? 어때? 오. 소보로 들어있나봐.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다. 되게 잘 만들었다. 괜찮다. 맛있게. 나도 이제 빵을 즐겨 먹게 되네. 한국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원래 빵 진짜 안 찾고 관심 없는 애였는데. 덕분에. 뭔가 땡길 때가 있다는 거다. 살짝 갑자기 다른 게. 갑자기 아니야 이제. 술을 먹고 나면 좀 땡겨. 달달한 게? 맞아. 아니 성우 이거 진짜 신기해. 너 깜짝 놀랄걸? 너 이 기능 보면?
봐봐. 그리고 셀카도 돼. 셀카도 돼. 좋아 좋아. 그냥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고. 네. 아. 완전 무건데. 굿모닝 여러분, 즐거운 아침이에요. 아주 잘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눈여겨보던 베이글집이 있거든요. 제가 왜 눈여겨봤는지 압니까? 우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미쳤죠 이거. 와, 나 이만한 크기 그때 일본에서 일본 덮밥 먹을 때 고기 그거야. 완전 진짜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어요. 와, 아니 여러분 되게 부드러워요. 거의 막 수육 그 푹 삶은 것만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고. 와. 일단요 여러분, 저희 집 근처에 요런 가트산도 없습니다. 이 돈가스 샌드위치가 딱 그 세모나게 해가지고 라멘집이나 이렇게 아니면 돈가스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돈가스들만 있지, 이렇게 아예 비구로 그것도 베이글집에서 이렇게 파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베이글집에서 돈가스를 드시지? 너무 잘 어울린다. 간만에 맛있는 음식 먹네. 응? 비계 부분. 너무 맛있다. 여기 이름이 뭐냐면 더 바이글. 근데 사실 이거 먹고 또 뭐 먹을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지 못해 또 아쉽네요. 제가 소금빵을 요즘 빠져가지고 촬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매일 아침마다 소금빵을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필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실패했어. 품절나가지고 미쳤나봐. 나 소금빵을 너무 많이 먹어요. 맨빵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안 좋아해. 근데 와, 나 소금빵이 유일하게 제 아무것도 없는 빵 중에 가장 진짜 마음에 드는 빵인가봐요. 물론 제가 빠진 그 매장의 소금빵이 완전 제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소금빵이 진짜 다 다르니까 돈까스마냐. 근데 오늘은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 보여줄게요. 저번에 왜 누데이크에서 저한테 엄청 큰 그거 보내줬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먹었는데, 아니 이번 컨셉이 이런 오니기리 같은 건가 봐. 한번 에어프라이어에 굽굽 해볼게요. 짜잔. 바질, 크림치즈, 토마토, 썬 드라이가 들어있는, 또 이게 살짝 리프레쉬가 되지 않을까. 와, 여기 베이글 진짜 쫄깃하다. 질기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쫄깃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텐션감이 있지? 아니지. 신기하네. 와, 바질 진짜 향긋하다. 수제인가 봐 바질 이 페스토가요.
이게 조금 달긴 한데 제가 요즘 단 음료 잘 먹는 레벨이 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원래는 막 아 질색하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안 찾진 않지만 나 진짜 편의점 하면서 이 단 거가 그래도 많이 먹다 보니 적응 많이 됐어. 진짜 이 좀 인위적인 단맛? 근데 얘는 탄산 없는 물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 향이야. 아니 여러분 뭔데? 여러분 나 오랜만에 가위 눌렸다? 가위가 눌린 적은 그래도 있어 일단. 근데 가위가 눌린 귀신을 제대로 선명하게 봤지 뭐야. 어머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 프로그에서 제가 가위 눌린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나 몰라. 근데 여러분 절대 안 무서우니까 그냥 재밌게 보셔도 돼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깼다 잤다 깼다 자다를 좀 두세 번 반복하고 있었는데 눌린 거야 그 와중에. 근데 웬걸 눈도 갑자기 저절로 떠져. 진짜 오랜만인 게 원래 제가 가위 어렸을 때 눌리면 눈이 무조건 떠졌거든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건데 나는 앞이 보였어 막 그랬어. 눈이 앞이 선명해진대.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나 오랜만에 소리 움직이더라고. 근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햇님 언니랑 제가 강동원 님이랑 그 이솜님 나오는 추석에 이제 퇴마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며칠 전에 봐서 이게 연장선인 것 같다. 그냥 단순히 꿈이었겠지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되게 맛있네? 크루아상? 얼렸다가 바로 옆에 돌리니까 겉은 바삭한데 여기 안에 크림은 녹지 않아서 겉에 이 크루아상을 먹었을 때는 되게 달고요. 엄청 달아요. 겉에 시럽이 한 겹 이렇게 살짝 발려있나 봐. 안 그래 보이는데 뭔가 살짝 윤기가 나는 게 뭔가 커피스러운 향과 흑당 시럽 같은 단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엄청 고소하다. 근데 여기 크림이거든요. 헤이즐넛, 윌넛 이런 건가 보다. 윌넛 크림 이런 건가 봐. 호두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맛있다. 여러분 벌써 진짜 가을입니다. 아니 날씨가 엄청 시원해지고 요즘 노을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노을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담아줄 그 노을을 찍었어야 됐는데 아 요즘에 제가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신나는 게 조금 발견된다? 뭐가 보인다면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의 화면에 있는 걸 항상 보고 확인하고 찍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게 너무 당연하게 돼서 싫다, 와 그렇다 이게 아니고 어떤 카메라로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이 세상은 담길 수 없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걸 많이 놓쳤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혼자 조금 이 눈을 위해 내 눈으로 아름답게 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눈으로 좀 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싶어도 이러고 아, 와 노을 정말 예쁘다 그래 이 찰나지만 이 찰나 한 10초 15초라도 이 눈으로 이렇게 노을을 보자 이런 느낌으로 요즘 세상을 보고 이러거든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선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 이제 신이원자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영국에서 한국 여행을 오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고 간 거예요. 영국에서 올리비아라는 한국에서는 27살 이제 친구가 보내주셨어요. 아 인천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제 오셨나 봐요. 대학 생활이 힘들 때 코로나로 혼자 생활할 때 외로움을 덜기 위해 영상 시청했다. 물리학 박사과정 학생? 뭔데 클라스? 아 그리고 너무 귀엽다. 이 선물들을 즐겨보세요. 팝하고 번역 같은 거 즐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제가 진짜 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영국 음식들이겠죠? 퍼시돼지, 무한 궤도젤리, 영국 유명한 캐릭터? 퍼시젤리 영국에서 유명한 캐릭터래. 오호라. 파킨 비스킷, 생강과 흑설탕을 넣은 비스킷입니다. 요크셔, 제가 살고 있는 전통 과자. 우리는 이것을 모닥불인 밤 11월 5일에 먹습니다. 집 근처 빵집에서 샀어요. 우와,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모닥불, 근데 너무나
낭만이라는 배를 타고. 저는 모닥불은 없지만, 어? 살짝 로투스 쿠키 향 같은 향이 단향이 확 나다가, 그러니까 흑설탕 향, 이렇게 탄 것 같은 그런 단향이 확 나버리네. 우와. 맛 되게 신기해. 처음 먹어본 맛인데? 응?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우와! 되게 매력적이다. 달달한데 생강이 살짝 그 원물의 향이 확 퍼지면서, 아 나 생강 싫어 이런 분들도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예 좀 아예 다른 맛이라. 이거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생강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뭐야? 어? 레몬 커드. 집 근처에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와, 뭐지? 수제집에서 구매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레몬 커드? 먹는 거예요? 내가 나 처음에 캔들인 줄 알았어. 어? 우와 이거, 와 이거 되게 젤리와 잼 중간 그 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푸딩스러운 뜯는 느낌인데, 또 나 진짜 놀라워. 처음 먹어보는 맛.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 발라먹는 것 같아. 뭐 왜냐면 되게 강해요. 또 입에 넣자마자 신 게 아니고요. 맵다 느낄 정도로 확 혀가 갑자기 확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와 이런 거고, 푸딩은 아닌데 그런 커스터드 크림도 아니야. 딱 그 중간 사이여서 살짝 뭉개지는 게 푸딩스럽게 뭉개지는데 완전 부드러운 바디로션 그런 느낌이야. 이 느낌이 질감. 근데 막 이 그리고 레몬 맛이 너무 특이해요. 내가 느끼지 못한 맛들이 이렇게나 세상에 많아 아직도. 난 진짜 너무 신기해. 다이제 두꺼운 버전 같은 느낌? 이렇게? 머랭쿠키처럼, 아니, 쿠키가 아닌데? 말랑말랑한데? 마시멜로우 마냐? 이거 보이세요? 어? 우와! 아니, 순간! 우와, 처음 먹어봐! 이게 무슨 맛이 이래? 겁나 진한 레몬 케이크에 초콜릿은 진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 와 맛이 진짜 강하다. 하이. 그리고 식감은 다쿠아즈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얇은 다쿠아즈 먹는 것 같긴 한데 먹다 보니까 레몬보단 오렌지 같거든요? 오렌지 젤리를 먹는 듯한 느낌? 어쨌든 신기해. 그냥 신기해. 영국 가고 싶네요. 진짜로. 마지막 이거 먹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냐 이거 너무 귀엽다. 응? 얘는 다 알 것 같아. 얘는 안 쉴 것 같아. 뭔데 이 식감. 아니 어떻게 젤리도 이래? 저 젤리 식감 처음 먹어. 마시멜로우랑 젤리를 섞은 그 중간 사이라고 해야 되나? 쫄깃함도 있는데 오히려 똑같아. 응.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 이 반응이? 무한 궤도 젤리. 그러게 무한 궤도 느낌이야 진짜. 이거 알 수가 없는 맛이야. 이야 많은 나라는 이렇게 젤리 이렇게 이런 새콤한 걸 묻힐까요? 왜? 그래 누가 시작했길래 이렇게 신 젤리를 만드는 걸까? 와 나 너무 걱정돼. 이야 엄청 쇼. 와 왜 이렇게 쇼? 팬님 문의 드리고 싶다.